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원의 찬양대의 찬양에 맞추어 묵상 기도하심으로 제4에서 6청년의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57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성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여세기 청년 기도하신 후에 제4에서 6청년의 회원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경향의 성도들이 모여 수요 예배를 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경향교회를 세우시고 현재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도 벌써 5개월이 흘렀는데 남은 시간, 남은 행사들도 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금주에 있을 제39회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잘 준비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준비하시는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무더운 여름이 곧 시작될 텐데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4에서 6 청년들을 비롯하여 모든 청년들이 더욱더 하나님 알기를 사모하고 교회 일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와 이 백성들을 이렇게 잘 살 수 있도록 현재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부디 자유와 신앙이 보장되는 나라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릴 기도원 찬양대와 말씀 전하시는 김수만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65장 1절에서 13절의 본문입니다. 제가 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기도원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 김수만 목사님께서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원 찬양대와 우리 456 청년들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6.13 우리 선거가 있습니다. 지금 뭐 현수막도 많이 걸려 있고 또 유세하는 차량도 많고 좀 어떨 때는 좀 시끄럽게도 느껴지고 하는 그런 기간인데요. 얼핏 보니까 이 선거에 저희들이 도장을 찍어야 할 게 한 7개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일곱 부문에 대해서 이렇게 도장을 찍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 보면 각 부분마다 그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고 또 많은 당들도 있고 그래서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또 누구를 뽑아야 할지도 정말 헷갈리고 좀 어렵습니다. 사실 투표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 후보자 중 누구 하나라도 유권자의 마음에 100% 드는 사람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자리에는 이 후보자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했을 때 모두가 수긍할 만한 후보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는 물론 유권자 각자의 정치 인연과 가치관의 차이 때문일 수도 있지만 후보자의 자격 자체에도 문제가 많이 있는 것 또한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모든 후보자가 조금은 문제가 다 있고 조금은 다 부족하지만 그나마 그 중에 덜 문제가 있는 사람 좀 덜 더러운 사람, 좀 더 깨끗한 사람, 그 사람을 뽑게 되는 정말 이제 뽑을 사람이 없는 중에 뽑으려 하니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한 투표를 이번에 또 우리가 해야 되니 앞으로 우리나라의 그런 여러 가지 장래나 그런 문제들이 정말 암담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정치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추앙을 받고 찬양을 받을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대한 인생들인지라 정말이지 찬양을 받기 합당한 사람은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다윗은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로부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계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창조주시며 절대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다윗은 6절에서 8절에 그 권능과 권능으로 산과 바다와 땅 등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3절까지는 그 지으신 만물을 주장하셔서 때를 따라 단비를 내리시고 또 풀과 짐승을 자라게 하심으로 그 열매와 결실들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일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앞서서 특별한 은혜 또한 베푸시는 분임을 1절과 4절에서 우선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1절에서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성소 앞에서 주를 찬양하기를 고대하며 감사제와 소원제를 드리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음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성소 앞에 모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는 자들은 구체적으로 누구입니까? 그들을 다윗은 4절에서 주께서 택하셨다라고 그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절대주권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선택하셨다는 말입니다. 이 택함과 선택의 기준은 그 어떤 세력과 인간적인 조건이 전혀 개입되지 않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예정과 성취의 역사인 것입니다. 과거를 살았던 많은 사람 중에서 또한 현재를 사는 많은 사람 중에서 그리고 미래를 살아갈 많은 사람 중에서 특별히 콕 집어서 그때의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택하신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다윗은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마땅히 찬양해야 함을 다윗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택하신 백성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신지 본문을 통해 함께 상고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택자로 하여금 제사함의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본문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약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아멘. 먼저 다윗은 2절에서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듣는 것만을 하시는 분이 아니며 또한 그 들은 것을 외면하거나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며 그 들은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라고 덧붙이면서 그렇게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육체 즉 모든 사람들이 나오게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든 육체의 모든 사람이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택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즉 택한 뒤에 백성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오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택한 백성이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이유를 3절에서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제약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는 것입니다. 여기 제약은 제약의 말과 행위를 말하는데 이는 어떤 특정한 죄를 가리킨다기보다는 다윗이 일생 동안 지어왔던 크고 작은 모든 죄들을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겼사오니라는 말은 압도하다라는 그런 뜻으로 일반적으로 전쟁에서 군사들이 상대방을 제압하는 행동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말입니다. 즉 제약이 나를 이겼사오니라고 다윗이 말하는 것은 제약에 의해 걸려 넘어지고 죄의 세력이 압도당하는 자신의 연약함과 무기력함을 표현한 것으로 늘 제약 가운데 머물러 살 수밖에 없는 자신의 실상을 더불어서 죄에 대하여 무기력한 인간의 실존을 표현한 말입니다.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고 그 사이가 멀어졌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 많은 우리 인생은 감히 다가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비참한 것은 우리 스스로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악의 강력한 파괴력 앞에 모든 육체는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무력한 존재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자신을 포함한 모든 육체, 즉 택자를 향하여 유일한 해결책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시리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우리의 허물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언약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는 모든 종류의 말과 행위와 생각과 태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위반하고 파기하게 됨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정하게 했던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고 덮으시고 제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께서 죄를 사해 주신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는 택한 자기 백성을 구하시기 위해 친히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사 속죄의 대속제사를 드림으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택한 백성들의 죄를 사하심으로 원수되었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주님 앞에 나와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낙심케 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에 충성함에도 그 삶이 형통하지 않는 것이겠습니까? 밤낮 부르짖는 기도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전도를 해야 한다는 사명감은 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겠습니까? 아니,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했음에도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이러한 일들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낙심케 하지만 그 무엇보다 성도를 절망케 하는 것은 죄에 대하여 대항하다가도 죄의 종노릇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마주할 때입니다.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있으면서도 하루를 멀다 하고 죄의 법 아래로 끌려가는 자신을 바라볼 때면 정말이지 절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된 습관적인 모습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발걸음을 점점 더 무겁게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죄악에 패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죄에 늘 패하는 삶을 살면서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하시리라는, 즉 하나님이 자신의 죄가를 사하시리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죄를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었으며 그렇게 늘 회개하기를 주저하지 않으므로 소망을 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는 정말이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하나님 되심을, 구원자 되심을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죄에 대해 패하기 일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그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담대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그러한 택한 백성의 죄를 사하시며 끝까지 용서하심으로 당신의 존전으로 이끌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면서 거룩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영원토록 감사 찬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택자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심으로 교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본문 4절의 중반절 복이 있나이다까지를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아멘. 다윗은 택함을 받은 자로 하여금 제3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께 단지 나아갈 수 있는 길만을 열어주신 분으로만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즉 단순히 제사함을 받은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긴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얼굴도 들지 못하고 멀리서 그저 바라보야만 하는 그런 어정쩡한 관계,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그런 애절한 관계로만 하나님과 택한 백성의 관계를 새드 엔딩으로 끝내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받은 자들을 친히 당신 가까이로 이끄셔서 특별한 친분을 드러내시는 분이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택함을 받고 제사함을 받은 백성을 하나님 당신 가까이로 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까이 오게 하사라는 이 말은 매우 친밀하거나 가깝게 접근해 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자녀들이 잘못을 하고 그 잘못한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할 때 그 부모가 그 자녀를 두 팔 벌려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가까이 오게 하사라는 말은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게 됨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죄로 인해 그 누구도 접근조차 못했던 그 하나님이 이제 택자를 향해 제3의 은혜를 베품으로 그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 십자가에 못 박혀 하심으로 하나님 품으로 그 택한 백성을 가까이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절친으로 측근으로 그 택자를 가까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과시라도 하시듯 그 택한 백성을 주의 뜰에 살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주의 뜰은 성소의 뜰을 말하는데 이는 오직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만이 들어갈 수 있었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그의 택한 백성들은 서로 교제하였던 그러한 장소입니다. 또한 살게 하신다는 말은 장기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거주하다라는 뜻과 함께 그 거하는 자와 함께 삶을 공유한다는 친근과 근접의 개념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택한 받은 자로 하여금 주께 가까이 와서 그 주의 뜻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인 교제를 영원토록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던 아니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이 가까이 하게 하심으로 주의 뜻에서 영원히 주님과 교제하며 사는 사람이 되었으니 정말이지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닐 수 없다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5월 달에 선교지 우즈베키스탄 타시켄트를 방문했을 때 들은 일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은 26년 동안 장기 집권을 한 대통령이 죽고 총리였던 미르지 요예프가 2016년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바뀌면서 사회, 정치, 경제 등 많은 부분에서 개방과 발전이 있었고 국민들의 지지를 이 대통령은 또 많이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소련 공산당의 잔재들이 남아있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대통령이 간조로 가기 위해 시내를 지나갈 때입니다. 일단 대통령의 차량 행렬이 나타나면 근처의 모든 교차로를 막고 차량들을 멈춰 세웁니다. 그리고 길을 가던 사람들도 멈춰 서야 하고 무엇보다도 대통령 차량 행렬에 등을 돌리고 꼼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통령 차량 앞뒤에는 썬루프처럼 뚫려있는 그 지붕으로 경호원이 기관총을 들고 주위를 살피고 있습니다. 그러다 혹 사람들 중에 등을 돌리지 않았거나 조금이라도 움직임이 있으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바로 총을 발사해서 죽인다고 합니다. 대통령을 볼 수 있다는 들뜬 기분은 온데간데 없이 정말이지 살벌한 분위기가 아닐 수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집에 초대받아서 방문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집 근처도 가지 못하고 설령 입구까지 간다 해도 검문받아 되돌아갈 때에 초대받은 우리는 지키는 자들이 오히려 인사를 하고 맞아주고 집 앞마당으로 들어설 때부터 대통령의 이름을 부르며 서로 만나 이야기를 하고 고민을 말하고 함께 먹고 마시며 울고 즐기는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기쁨과 감격이 상상이 가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기쁨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절대주권자 하나님의 뜰에서 마음껏 교제하며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쁨은 해가 지면 돌아가야 하는 아쉬움으로 절대 변하지 않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인 것입니다. 이렇게 주께 가까이 나아가 주의 뜰에서 주님과 영적 교제하며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결코 우리 자신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권세와 명예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오직 그 택한 백성을 가까이 오게 하사 그의 친절한 팔에 안아주시고 주의 뜰에 거하게 하사 영원토록 교제함의 복을 누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포도나무에 접붙임된 것처럼 때려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받는 복된 자가 되었으니 어찌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함을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택한 백성된 우리를 가까이 오게 하사 친근히 여겨주시고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확신하면서 항상 기쁘고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날이 갈수록 또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더욱 찬미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택자로 하여금 교회를 통한 만족함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본문 4절 마지막 부분으로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그의 뜰로 가까이 오게 하사 당신과 함께하는 복 있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리게 될 축복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4절 하반절에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자로 하여금 주의 집, 주의 성전에서 만족함을 얻도록 하시는 분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집, 주의 성전은 앞에서 이미 언급한 주의 뜰과 같은 의미로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는 곳이며 당신의 택한 백성들과 영적인 교제함을 누리는 장소입니다. 이는 오늘날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한 의미합니다. 이러한 주의 집, 주의 성전,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택한 백성들은 만족함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 만족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에는 그것을 아름다움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움은 원어로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경제적 가치 또는 질적 가치를 표현하기도 하고 외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기도 하며 또는 선함, 기쁨, 만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외적 아름다움을 말하고 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선하심 그리고 그런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누리는 행복과 만족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택한 백성들로 만족해하는 아름다움이란 주의 성전, 교회 건물의 외형적인 모습도 아니고 그곳에 함께한 사람들의 좋고 나쁨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나에게 선한 것인지 아닌지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는 성전에 언제나 임재해 계시며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모든 신령한 은혜를 베푸시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성도들의 행복과 만족의 극치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러한 만족이 부족함이 없이 가득 차 있음을 더불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만족하리다 라는 말은 음식물을 먹어 배가 부르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즉 조금의 모자람이 없는 상태, 더 필요한 것이 없는 상태, 조금 더 부족한 것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의 성전, 주의 몸된 교회의 거함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선하심으로 어떤 부족함도 느끼지 못하는 완전한 만족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집에서 그 택한 백성들에게 신령한 은혜로 참된 만족을 다하여 주시는 분임을 다윗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만족한 삶을 살기 원하지만 세상적인 것으로는 결코 만족한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돈이 많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먹고 싶은 것을 다 먹고 사고 싶은 것을 다 사면 만족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이 있으면 만족할 것이라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많은 학문을 쌓으면 만족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이나 권력이나 건강이나 지혜가 있으면 만족하며 살 것 같아서 그것을 얻기 위해 잠도 자지 않고 땀 흘리며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적인 것들로는 결코 사람이 만족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즉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의 육체에는 어느 정도 그리고 일시적으로 만족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나 영혼의 만족을 결코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영혼의 만족이 없이는 결코 참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의 만족, 영혼이 만족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 택한 백성들을 위해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이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과 만나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것들로 더불어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이 교회를 통해 그 택한 백성들에게 말씀과 더불어 영적 은혜와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정작 그 은혜를 먹고 누림으로 만족해야 될 택함 받은 성도들은 어떠합니까? 일단 하나님의 성소 교회에 나오는 것을 왜 이리 힘들어하고 귀찮아하는지, 특히 주일날 온종일 교회에 있는 것을 무슨 종교에 미친 사람처럼 여기는 것인지,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뭐가 그래 교회에 거하는 것이 불만족스러운 것인지,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로 나오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나오지 못한다고 핑계를 대면서도 정작 어쩌면 오늘 같은 공휴일에도 나오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 중에 교회로 나오는 것,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 공예배를 온전히 지키고 또 교회의 선한 일들에 함께하며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 그러한 것들이 부담스럽거나 또 그렇게 함으로 기쁘거나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 다른 것들이 여러분들을 이미 배부르게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영혼의 배부름이 아닌 세상적인 것이, 육적인 것이 여러분을 만족해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미 세상적인 것, 육적인 것이 여러분의 배를 채웠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함이 있어도, 교회를 통해 주시는 영적 유익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만족이 들어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설령 조금 비집고 들어가더라도 소화불량에 걸려 금세 힘들다고 뒤돌아가 주의 뜻을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여전히 세상적인 것, 육적인 것을 더 채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혹 만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속은 덜 불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영혼까지 부욕해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참된 만족함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결국 그것은 죽음에 이르는 영적 암세포를 키우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영적인 것으로 만족을 얻어야 합니다. 영혼을 배부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성전을 사모하여 나오고 예배를 사모하여 나오고 기도함으로 영적인 호흡을 하고 그리함으로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와 교제하시며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영적 유익들로 영혼을 배부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정말이지 택함 받은 백성된 우리들은 하나님 그분을 볼 때에, 주님이 친히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 교제할 때에 참된 만족과 행복을 만끽할 수 있음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정말이지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임을 다시금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라는 그 고백이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의 날마다의 고백이 되어서 그러한 성도들에게 주의 집에서 참된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청년 여러분, 다윗은 이 피조 세계를 친히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권능을 찬양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인생의 일상생활 가운데 친히 간섭하심으로 때를 따라 풍성한 결실을 주시는 하나님을 또한 찬양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합니다. 즉 5절 말씀처럼 땅의 모든 끝과 모험 바다에 있는 자, 곧 땅이나 바다나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분을 마땅히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사람들은 바로 택함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왜냐하면 5절에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그 어떠한 정치체제나 이념이나 사람들의 트렌드나 기분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오직 변함없는 주의 신실하신 말씀을 따라 그 공의대로 악한 자들에게는 엄정한 심판을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그의 백성들에게는 제사함의 자비하심과 더불어 지키시고 보호하사 구원해내시는 초자연적인 구원사역을 행하심으로 택한 자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들의 구원과 그들의 삶에 온통 그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십니다. 우리들이야 더불어 사는 불신자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서로 비교하며 더 낫니 못나니 하면서 때로 불평하며 억울해하지만 실상 하나님은 불신자들이 그 택한 백성들을 위해 궁극적으로 베푸신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 잘 먹고 잘 사는지 아니면 못 사는지 그러한 것들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정말이지 하나님은 그 택한 자기 백성들이 그 지으신 목적대로 인생의 본분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며 당신으로 말미암는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지금도 그 택한 백성된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된 저와 여러분은 일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물론이거니와 택자들에게만 특별 맞춤으로 은혜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윗의 고백을 통해 반드시 깨닫고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죄악 앞에 늘 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그 죄를 사하사 주님 앞으로 담대히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저 나오게 하신 것에서 그치지 않고 친근히 가까이 오게 하사 하나님의 뜰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의 집 주님의 몸된 교회에 거하게 하심으로 주님과 교제함으로 더하여 주시는 참된 영적 은혜와 그 아름다움으로 우리의 영육을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항상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말씀을 듣는 이 자리가 찬양을 하고 또 함께 마음을 토하며 기도하는 이 자리가 제사함을 받고 주의 날개 품에 친근히 거함으로 우리의 영혼에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축복의 자리임을 늘 기억하며 사모하며 나오는 택한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택한 자기 백성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오게 하사 죄를 사하시고 주님 곁으로 가까이 오게 하사 더욱 친근히 안아주시며 주의 성전에서 주의 얼굴을 뵈오며 만족해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함께 찬양하는 정영의 모든 성도님들과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540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살을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금요 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성은 유치 1부 교사 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남녀 전도회 청년의 기관 원례회가 있으며 밤에는 여의도, 영등포, 김포, 동서남북 서울교구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교단 소식입니다. 제39회 여름성경학교 교사강습회가 금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본 교회당에서 진행되겠습니다. 예배 후 구역장 성경공부가 있겠습니다. 구역장님께서는 교구별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청년의 소식입니다. 제4에서 6 청년의 헌신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해주신 김수만 목사님, 찬양을 해주신 기도원 찬양대,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주실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제4청년회는 85년 3월에서 86년 2월생, 5청년회는 86년 3월생에서 87년 2월생, 6청년회는 87년 3월생에서 88년 2월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이에 해당하는 성도님이 계시면 저희들과 함께 청년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가 끝난 후 친교실로 오셔서 담당 교역자님과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아가신 후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송영 379장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제4에서 6 청년의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감이 깊은데 빛 되신 주 천번이 시간에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냐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중령 만날 때에 두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2018년도 벌써 상반기 마지막 달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여름이 시작되는 이 첫 달, 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우리 모두에게 세월을 아끼는 지혜를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과 함께 자유와 평화 유지되는 대한민국이라는 공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기억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소중하게 잘 활용하여 열심히 장사하고 많은 일을 남기는 복된 또 보람스러운 한 달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름의 무더위가 타고 오는 가운데서도 모든 경영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처럼 교회를 중심으로 하늘로부터 내리는 생기를 받아 움직이게 하시는 주님의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여름의 계절을 정말 많은 영육까지 열매를 맺는 계절로 힘차게 달려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호국의 달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가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안보가 유지되지 않으면 정말 참 환란과 핍박 시대를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욱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뛰어 간절히 기도하는 의인 시민들이 되게 하시고, 특히 거짓 선지자들이 모든 것이 평안하다 평안하다라고 외치는 소리가 더욱 기고 만장해지는 오늘 이 조국의 현실을 보면서 정말 기어있어 역사의 벽보를 보며 주님, 양의 탈을 쓴 자들이 입에서 나오는 용의 말을 밝히 알아듣고 주님, 정말 이 조국과 민족을 지켜내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우리 경향의 소수 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주님께 올린 모든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또 이 시간 드리는 물질의 제목까지 온전히 열납하시어 당신의 선한 뜻을 크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점점 어지러워지고 점점 더 타락하고 점점 더 절망으로 치닫는 이 장망성으로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신 이 경향교회를 중심으로 항상 죄의 종로를 하는 데서 자유하는 기쁨을 누리며 선하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즐거움을 누리고 또한 의인의 공동체 안에서 나눌 수 있는 신령한 은혜로 만족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경향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금요일 밤 기도를 기억하시고 모이기를 힘써주시기 바랍니다.